선태종 부산 삼광사가 개산 5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삼광사는 지난 24일 경내 직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1주년을 맞아 반세기의 전법과 포교 성과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포교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했습니다. 삼광사 주지 세훈 스님은 삼광사와 부산불교 중흥의 3대 지표를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불교를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과 포교 방향을 의미 있게 고찰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주지 세훈 스님의 삼광사 개산 50주년과 3대 지표 운동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부산불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삼광사의 역할, 천태종 종무행정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등 총 11개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